트랙 넘버 2, 1분 미리 듣기입니다. 했던 그 남자 아직도 아. 싱글 싱글 아. 이런 거 나보고 죽으란 얘기지. 이제 했어요. 그게 그러면 좀 진짜로 실제로 내가? 아니야 그 나이 때는 그렇게 결혼에 대한 생각이 있진 않았어. 근데 진짜 그걸 딱 그 모티브로 잡고 내가 얼마나 진지했는지 알아? 그걸 표현하는 데 있어서 제일 많이 쓰이는 말이더라고. 정말 내가 얼마나 좋아했는지 알아? 막 이런 느낌을 주고. 내가 얼마나 그렇게 생각했는지 알아를 답가로 보면은 내가 얼마나 자유로웠는지 알아를 리버스 시키는 거죠 사실은. 미혼 생활. 그러니까 뭐 약간 그런 쪽으로 가사를 써야 되는데 머리가 찢어질 것 같아. 형 찢어지면 안 되죠. 나는 이 진입하는 순간이 나한테는 제일 힘들어. 그죠. 정말. 일주일 안에 곡을 써야 되는데 심지어 퀄리티까지도 어느 정도 좋아야 한다. 머릿속에서 어느 정도 한번 확 스쳐 지나가면서 아 악기를 이거 쓰면 되겠다 하고 핸드폰으로 악기 흉내내면서 악기 흉내내고 그 위에다가 멜로디를 썼는데 그다음부터는 할 게 많더라고요. 쉬운 일은 아닌 것 같아요. 음원으로 무언가를 완벽하게 만들어서 보여드린다는 것 자체도 어려운데 또 그거를 두 사람이 같이 무대를 한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어려운 일이거든요. 같이 즐기셨으면 좋겠어요. 정말 클럽에 온 듯한 느낌을 가지고 함께 뭔가 음악에 취해서 같이 즐길 수 있는